안녕하세요. 레이나 맘입니다. 12월이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은 하셨나요? 오늘 돈 안 드리고 크리스마스 장식하기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천에다가 이거 노끈이라고 하나요? 가장자리 핫글루로 붙여주었습니다. 집에 이런 양초 계시죠? 요 양초 이 끈으로 4개씩 묶어줄게요. 네, 이런 모습이에요. 네, 양옆으로 선물 받은 포장지에서 뜯어낸 금색 테이프 놔주겠습니다. 빨강색이나 초록색 같은 거 놔줘도 예쁠 것 같아요. 네, 예쁜 작은 돌 주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주면 근사한 장식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. 너무 간단하죠? 네, 그리고 여기에는 집에 있는 유리병, 유리잔들 모아줬습니다. 네, 이런 초록 색깔 더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둘러주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밑으로 다시 달았습니다. 자, 풀 모아서 유리병 안으로 모아줬어요. 예쁘죠? 네,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. 너무 간단하죠? 네, 완성됐습니다. 솜 뭉치 매달아 줄 건데요. 솜 동글게 말아서 실로 이렇게 매달아 줬어요. 네, 이 테이블은 제가 19불, 19,000원 주고 데려온 아이예요. 요거 페인트 칠해서 이렇게 예쁘게 리폼했습니다. 네, 아까 만들어진 거 초 켠 모습이네요. 네, 여기 유리잔 완성된 모습입니다. 네,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. 네, 레이나 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